차라서 한국 글자가 뜹니다. 모드를 한글로 바꿨거든요. 2023년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 오후 저녁 5시 49분 6시 향해 가고 있고 현지 시각 그렇습니다. 튀르키예 극동부 이란 그리고 아르메니아와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. 앞에 산은요 아라라트산 줄여서 아라라산 성세에 나오는 바로 그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다다랐다라는 그 산 맞습니다. 왜 와보고 싶었을까요? 근데 이렇게 근접 접근하면서 보는 기분이 상당히 좀 신비롭고 남다르긴 하네요. 와보길 잘했다 싶긴 합니다. 이 근처까지 왔는데 여기 안 들렀다 가면 아쉬울 뻔 했습니다. 드넓은 내 광야처럼 초원 광야가 펼쳐지고요. 앞뒤로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이 사안에 대한 점유권 국토 분쟁은 제법 있었습니다. 아르메니아와 함께요. 원래는 아르메니아 땅이었는데 1,2차 세계대전 전후로 그리고 또 뭐 그런 여러가지 상황에서 그 전쟁 그리고 외교적인 부분에서 당시 터키가 아르메니아를 압도했죠. 그리고 이 산에 있는 이 지역을 점유한 겁니다. 받았죠. 앞에 길이 살짝 끊어집니다. 네. 물이 흐르는 길입니다. 일단은 타이어 자국이 있습니다. 천천히 저속으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. 예, 다행히 넘어갑니다. 저런 만약에 저게 진흙구덩이나 뻘이면은 제 차는 지금 끝나는 겁니다. 못 빠져나가죠? 어디까지 또 어느 고도까지 이 길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솔직히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급도나고요. 마을도 사실 먼데 마을도 되게 정말 산골 차 한 대 볼 수 없는 그런 마을이요. 차가 들어오니까 사람들 모두다가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마을이요. 동양인이 아니라 그냥 차가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구경하는 그런 마을이었어요. 입구에 군인이 지키고 있었고 중무장한. 근데 저보고 들어가라 하더라고요. 검문도 안 하고요. 검문도 안 하고 들어가라 해요. 국경 분쟁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. 뭐 이런 상황에서 저기 산 중턱에 무슨 뭐 관광 시설이나 이런 거는 네.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전혀 아닌 그런 곳입니다. 일단 운전에 조금 집중해 보겠습니다.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.